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2회 동차 합격한 31살 이하늘입니다. 저는 해커스 단기 합격 2개월 해서 됐고요. 지금은 소속 공인 중개사로 네, 입사해서 이제 한 달 조금 됐습니다. 공인 중개사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제가 작년 5월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가 격리하던 중에 검색을 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금방 취득할 수 있다,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 광고를 보고, 네, 일단은 해커스가 제일 가독성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문체도 되게 깔끔했었고 일단은 저한테 그냥 맞았어요. 교재에 일단은 군더더기가 되게 없었어요. 특히 뭐 같은 경우는 그 회사는 광고가 너무 그 교재에 엄청 많이 붙어 있었고요. 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약간 수학의 정석 보는 느낌의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백선이랑 동형 모의고사, 제가 그거를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에 그것만 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6회차까지 나오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특히 시간 분배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학계로 그 예상 기출 문제집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쪽책자가 있어요. 쪽책자를 제가 이제 시험 보기 한 시험장 이동하는데 잠깐 봤는데 그때 살짝 나왔었어요. 그게 저의 비결은 무조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어요. 일단은 출제 예상, 그리고 기출,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백선, 그리고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과목당 해커스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좋았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검정고시로 졸업한 이후로 대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그 앉아 있는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수강은 6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진짜 제가 공부는 한 거는 8월 27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2개월, 저는 제 공부법이 단기에 강하기 때문에, 약간 벼락치기라 그러죠,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교재보다는 동영상을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 많이 푸시고 동영상 자주 보시는 게 단기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해커스에서 교수님들의 동영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건 뭐 딱히 할 딱 뭐 어떻게 뭐 덧붙일 수가 없네요. 너무 좋았습니다.